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는 대충 아시겠죠? 뒤에 배경만 봐도, 예쁜 다육이들이 아주 멋스럽게 심어져 있는 변종 다육입니다. 아, 네. 오늘도 예쁜 아이들 많이 준비해 주셨네요. 저기 변종 다육 주문하시는 번호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010-9267-6070입니다. 자, 5만원 무료 배송이고요. 자, 이거 살짝 내려놓고, 네. 1번에 와, 사랑무가요. 너무 멋지죠? 자, 위에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쁜 화분과 아주 멋스러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네, 하나의 작품 같습니다. 자, 1번에 사랑무. 이거 물들면 핑크핑크하게 바뀌는 거 아시죠? 그때 되면 너무 예쁜데, 원래는 이 아이가 훨씬 지금보다 더 예뻤던 아이라고 합니다. 자, 1번에 사랑무 88,000원이에요. 예쁜 화분을 만났습니다. 자, 식물 사이즈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네, 근 한 29 내지 30입니다. 자, 화분 높이 한번 보시고, 화분은요 24 되고, 네, 식물 키는 네 22입니다. 요렇게 네, 사랑무 1번에 네 88,000원입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요. 아주 멋스러운 수형입니다. 자, 이번에 벤바디스, 네, 요거 예쁜 화분을 만났네요. 자, 18만원입니다. 벤바디스가, 네, 자구를 잘 달죠. 색감도 아주 예쁘게 나오고 있고요. 자, 깨끗하게 하엽 정리해 주셨는데, 자, 가격은 18만원입니다. 자, 요거 화분 한번 보시고요. 자, 식물 사이즈가요, 18입니다. 18, 네, 19이고요. 자, 요거 한번 보실게요. 아유, 네, 가을에 엄청 기대가 됩니다. 네, 18만원이에요. 요거 한번 보시고. 3번에 레몬 앤 라임 철화가 이렇게 예쁘네요. 통통한 입장에 또 홍매와 철화인가 했더니, 네, 살짝이 보니까 좀 다릅니다. 아주 매력적이죠. 너무 예쁜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예쁜 화분을 만났습니다. 67,000원이에요. 아주 검은색 바탕에 화려한, 네, 이렇게 예쁜 꽃, 코사지가 되어 있습니다. 67,000원인데요. 자, 목대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네, 너무 예쁜, 네, 레몬 앤 라임 철화. 67,000원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시고요. 자, 식물 사이즈가요, 네, 17입니다. 17. 아유, 예쁩니다. 예뻐. 네, 4번에 링고아스가 사두 군생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게요. 터덜터덜한 입장에 빨간 색감이 올라와 있는데, 묘한 매력이 있는 아이. 처음에는 호불호가 갈리죠. 그런데 보면 볼수록 예쁜 아이가 또 링고아스예요. 49,000원입니다. 화분 한번 보시고요. 네, 사두 군생인 아이 아주 조화롭게 잘 심어져 있는데요. 자, 22이고요. 폭은요, 네, 같습니다. 22. 네, 입장 하나가 굵기 때문에 49,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사두 군생인 아이 4번이었습니다. 5번에 마디바 요 아이가 프릴, 네, 요거 되어 있는데 13만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변종, 네, 여기 다육 대표님께서 요 아이를 아주 애장하는 아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예쁜 색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쁜 화분을 이렇게 만나서 13만원입니다. 자, 위에 얼굴 한번 보시고요. 자, 요거 식물 사이즈가요, 18입니다. 자, 프릴기가 상당히 있고요. 깨끗한 얼굴과 아주 튼실한, 네, 마디바 프릴입니다. 자, 13만원이에요. 화분 한번 보시고요. 5번이었습니다. 네, 6번에 라일락입니다. 여기 한몸군생이라고 하는데요. 예쁜 통화가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 자,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일락이 이렇게 목대가 굵습니다. 이야, 멋스럽게 심어져 있는데 82,000원이에요. 자, 여기 화분이 몸값이 조금 있습니다. 키 한번 재볼까요? 키가 16입니다. 이게 화분 사이즈가, 네, 10인데요. 전체적인 사이즈가 이게 19 내지 20입니다. 자, 라일락 82,000원입니다. 자, 위에 보시고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홍학이란 아이가 7번입니다. 자, 삼두 군생으로 나와 있고요. 요 아이가 빨갛게 물들어가는 아이인데, 자, 홍학이 교배종입니다. 자, 요거 66,000원입니다. 자, 예쁜 화분과, 네, 삼두 군생인 홍학. 목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식물 사이즈가 14입니다. 14이고, 높이가 17입니다. 홍학 66,000원이에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7번이었습니다. 8번에 리틀 뷰티가, 네, 65,000원입니다. 이거 한번 보실게요. 자, 빨갛게 물들어가면 더 예쁘겠죠. 수영이 아주 멋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아유, 화분과 정말 잘 어울리게 심어 놓으셨네요. 자, 식물 사이즈가 16입니다. 16 내지 17이고요. 네, 여기, 네, 머리를 늘어뜨린 것처럼 멋스럽게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가격은 65,000원입니다. 리틀 뷰티가, 네, 8번이에요. 9번에 에스메랄다 철화입니다. 59,000원이에요. 자, 위에서 한번, 네, 철화 엮임도 보시고,
네, 쌩얼도 한번 보시고요. 예쁘게 물 들어가는 아이. 자, 화분 한번 보실게요. 요렇게 해서, 네, 59,000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 네, 18 내지 19이네요. 에스메랄다 철학. 네, 59,000원입니다. 10번에 오팔리나 42,000원입니다. 자, 얼굴이, 네, 하나인가요? 외두인가? 자, 요렇게 심어져 있는데, 42,000원입니다. 요거, 뒤쪽에는, 네, 아가 보느라고 없네요. 그리고 오팔리나입니다. 색감이 여름에도 예뻐지는 아이. 식물 사이즈가 14.5입니다. 가격은 42,000원이에요. 요렇게 한번 보시고요. 네, 화분도 한번 보시고. 11번에 누다가 도창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요. 아주, 네, 관엽처럼 아주 묵은둥이입니다. 이게 63,000원이에요. 화분 한번 보실게요. 입체감 있게 이렇게 예쁜 꽃이 되어 있고요. 자, 식물 사이즈가 이게 21 내지 22입니다. 자, 폭 한번 재볼게요. 네, 폭은 14 내지 15입니다. 자, 이게 도창 화분에 심어진 누다 63,000원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12번입니다. 요 아이는 아도데스란 아이인데요. 동룡종이라서 지금 이렇게 입을 앙당 물고, 네, 동글동글한 장난감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앙증 맞죠? 자, 화분을 만났습니다. 아도데스 57,000원이고요. 자, 식물 사이즈가요. 네, 17입니다. 자, 요거는 가지를 벌리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큰 사이즈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요렇게 하면은 뭐 18, 19도 나오는데요. 자, 요게, 네, 요쪽에 되면 12입니다. 자, 아도데스, 네, 57,000원입니다. 자, 12번이에요. 13번에 10플러스란 아이가 가을이 되면 정말 예뻐지는 아이입니다. 색감이 아주 예쁘죠? 58,000원인데요. 네, 장독대, 단지 같은 멋스러운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얼굴이 상당히 많죠? 밑에 자구도 많이 달고 있고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위에, 아주 키가 큰 아이가, 네, 하나 있습니다. 아이고, 말도 잘안 되네요. 자, 20입니다. 20이고요. 높이는 24, 네, 10플러스 58,000원입니다. 13번이에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14번에 청옥이란 아이 35,000원입니다. 롱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요거 늘어뜨린, 네, 청옥 아주 멋스럽죠. 35,000원이에요. 자, 화분은 요게 폭은 10입니다. 키가 전체적인 키는요 25, 26입니다. 화분하고 포함해서 자 흘러내리는 수영 멋스럽죠. 14번에 청옥, 네, 35,000원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15번에 사과꽃 너무 예쁘죠? 75,000원입니다. 어쩜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는지, 네, 화분과 아주 멋스럽게 심어져 있습니다. 사과꽃이란 아이, 네, 75,000원이에요. 자, 위에 수영 한번 보시고요. 자, 식물 사이즈가, 네, 23입니다. 23. 네, 사과꽃 75,000원이고요. 자, 여기 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예쁘죠? 화분과 아주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16번에 요 아이가, 레인지, 네, 되어 있습니다. 아유, 얼굴이 상당히 크고 많습니다. 요런, 네, 대품이 잘안 보이던데, 어쩜 이렇게 풍성한 아이가, 네, 레인지, 55,000원입니다. 자, 화분 한번 보실게요. 위에서 한번 보시고요. 자, 식물 사이즈가 22입니다. 22, 네, 레인지, 네, 55,000원이에요. 아유, 요 아이가 빨갛게 물 들어가면은 지금 모습과는 또 딴판이죠. 레인지. 네, 17번에 머니메이커, 네, 42,000원입니다. 자, 화분 한번 보시고요.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 자, 식물 사이즈가요, 21입니다. 자, 돈을 부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머니메이커 금이네요. 네, 가격은, 네, 42,000원입니다. 아주 풍성합니다. 18번에 올리비아가 38,000원입니다. 요거 한번 보실게요. 화분 한번 보시고요. 자, 요거 식물 사이즈가요, 네, 17 내지 18입니다. 네, 속속히 아가가 아주 소복하게 달려있는데요. 네, 올리비아도 물들면 정말 예쁘죠? 지금은 굉장히 건강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38,000원이에요.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 19번에 방울복랑금 22,000원입니다. 화분 한번 보시고. 방울복랑금이죠? 와, 여름에 얼굴을 안 떨궜네요. 자, 요거 10입니다. 자, 요거 22,000원이에요. 19번이고 예쁘게 핑크톤으로 물들어가면 정말 황홀할 정도로 예쁜 아이입니다. 22,000원이고요. 자, 20번에 네, 까멜리아 대품 네, 4만원입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요. 아, 색감이 이제 서서히 물들기 시작합니다. 자, 화분은 네, 굽다리가 높아서 물마름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식물 사이즈가 17입니다. 네, 얼굴은요, 7두인가요? 네, 자구는 잘안 보여서 패스를 하고요. 네, 7두, 네, 까멜리아 대품 4만원입니다.
21번에 뭘로 찾아가요? 숲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65,000원이에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핑크톤의 예쁜 그린분입니다. 자, 뭐 뭘로 찾아는 말이 필요 없죠. 자, 식물 사이즈가 요게 네 8.5입니다. 요거 철화는요 물 주시면 금방 쑥쑥 크기 때문에 이 쪼글쪼글해도 네 금방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뭘로 철화 숲화분에 심어진 아이 65,000원입니다. 앞에서 한번 보시고요. 22번에 베라하긴스가 29,000원입니다. 얼굴 한번 보시고 네. 아, 요거 멘도사입니다. 자, 멘도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2번에 멘도사 29,000원입니다. 요게 네, 화분에 꽃그림이 하얀색으로 아주 멋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 식물 사이즈가 네, 17 내지 18입니다. 약간은 흘러내리는 수형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멘도사 29,000원입니다. 23번에 마이웨이라는 아이 예쁜 보라색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가 빨갛게 물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매력적인 얼굴을 볼 수가 있는데 자, 38,000원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식물 사이즈가요. 보편적인 사이즈 재드릴게요. 13이고요. 제일 긴 사이즈는 20입니다. 마이웨이 네, 38,000원인데 빨갛게 물드는 모습 기대가 되네요. 네, 24번에 메이플이라는 아이 25,000원입니다. 이 아이가 네, 색감 라인이 살짝 올라오면 정말 매력적인 아이죠. 이 아이가 25,000원이고 화분 한번 보시고요. 딸기 그린 분이네요. 네, 사두 군생입니다. 자, 13 내지 14입니다. 자, 메이플 25,000원이에요. 25번에 잔이라는 아이가 32,000원입니다. 삼두 군생인 아이 밑에 아가도 달고 있고요. 아가가 몇 아이가 되네요. 이제 보니까 잔이 이 아이도 색감이 아주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자, 15입니다. 32,000원이에요. 자, 화분 한번 터실하게 보이고요. 26번에 수연입니다. 가격은 39,000원이에요. 얼망졸망 아주 소복하게 이렇게 네 앙증맞습니다. 자, 화분 한번 보시고요. 네, 요거 식물 사이즈가요 11.5입니다. 11.5. 자, 요거는 네 13입니다. 폭이 39,000원이에요. 약간 계단식 수형입니다. 자, 멋있죠? 27번에 수아철아가 예쁜 로망분을 만났네요. 아우 예쁩니다. 화사하죠. 자, 위에 이렇게 색감이 너무 예쁜 아이. 자, 식물 사이즈가 15입니다. 58,000원이에요. 저거 화분 사이즈가 조금 큰 사이즈이니까 계산 한번 해보시면 네 이렇게 나오죠. 58,000원입니다. 수아철아가 27번이었고요. 네, 28번에 키싱이라는 아이가 빨갛게 물들어 있네요. 정말 예쁘죠? 자, 목대 보니까 아주 묵은둥이이고요. 네, 32,000원입니다. 옆에 화분도 한번 보시고요. 자, 식물 사이즈가요. 15입니다. 15. 폭 한번 재볼까요? 폭은 네, 12입니다. 12. 아유, 너무 예뻐요. 키싱 32,000원이고요. 29번에 오버지 폴리아라는 아이 네, 38,000원입니다. 네, 화분은 네, 큰 사이즈가 아니고요. 이런 화분에 예쁜 네, 아가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고 여기 2두로 네, 갈라졌고요. 38,000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 13.5입니다. 자, 이렇게 아가 얼굴 한번 보시고요. 귀엽죠? 네, 38,000원입니다. 잘 못 본 아이 같아요. 이 아이도. 네, 30번에 메리포럼이라는 아이 화분에 사각분 아주 네 튼실한 화분에 메리포럼이 심어져 있는데요. 이거 사이즈가 큰 사이즈이고요. 자, 뒤에서 보시면 이게 와인빛감이 실물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보면 볼수록 볼메인 그런 스타일인데요. 이렇게 또 손톱이 길게 되어 있어서 너무 예뻐요. 그리고 아가가 이렇게 속속히 나오는 모습 보면 아주 고급진 네 그런 와인이 살짝 생각나는 네 그런 아이입니다. 자, 이거 68,000원이에요.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 고요. 자, 식물 사이즈가요. 네, 17입니다. 17. 아주 소복소복합니다. 메리포럼. 네, 요건 몸값도 조금 있는 아이라고 합니다. 68,000원이에요. 자, 31번에 요 아이가 샤비홍이라는 아이. 샤비홍. 네, 이름도 예쁘지만은 색감도 정말 예쁘네요. 자, 화분은 요렇게 예쁜 꽃그림 분인데요. 너무 예쁘죠? 자, 58,000원이에요. 요거 화분도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요게, 네, 사두 군생인데, 목대가 요렇게, 네, 굵은 목대는 아닌데, 한번 보실까요? 자, 요거 목대입니다. 아유, 묵은둥이죠? 자, 식물 사이즈가 11 내지, 요렇게 되면 12입니다. 자, 요거 요렇게 예쁜 색감 샤비용 58,000원이고요. 31번입니다. 32번에 벤바디스 정스화분에 심어져 있고 38,000원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48,000원이에요.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요.
아이고, 네. 가을이 되면 기대가 되죠. 화분이 너무 예뻐요. 이 카키 계열의 리본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아우, 화분 너무 예쁩니다. 저기 48,000원이네요. 자, 식물 사이즈가요. 12입니다. 12. 저 벤바디스. 네, 48,000원이에요. 아유, 개인 취향입니다. 32번이었습니다. 33번에 아쿠아, 누구야, 이거 아쿠아리스 맞죠? 아유, 턴실하네요, 정말. 자, 화분도 민공방분에 심어져 있고요. 38,000원입니다. 얼굴이 아주 턴실해서 보기에도 아주 보기가 좋아요. 16 내지 17입니다. 턴실한 아쿠아리스 가격은, 네, 38,000원입니다. 33번이고요. 네, 34번에 레드 환타지아가 68,000원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있고, 네, 가격은 68,000원 34번입니다. 얼굴이 아주 튼실하죠? 자, 식물 사이즈가 18 내지 19입니다. 얼굴 한번 헤아려 보시고요. 아유, 어마어마하네요. 자, 68,000원입니다. 다음 아이는 35번의 흑사금입니다. 가격은 65,000원이고요. 자, 화분이 아주 화려하고, 네, 검은색 바탕이 또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살짝 나옵니다. 자, 흑사금 65,000원이에요. 자, 요거 식물 사이즈가요. 13 내지 14입니다. 아주, 네, 얼굴이 많죠. 튼실하게도 보이고, 아유, 네, 예쁩니다. 65,000원이에요. 네, 35번이고요. 36번에 블랙 프린스란 아이 아주 매력적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건강미도 나오고 있고요. 자, 화분도 한번 보실게요. 35,000원입니다. 네, 36번이에요. 얼굴은 네, 하나, 둘, 셋, 넷, 5두인데요. 자, 식물 사이즈가 네, 17입니다. 17 내지 17. 네. 요거는 네, 36번이었습니다. 블랙 프린스 35,000원이고요. 37번에 일본 백미인이라는 아이가 네, 39,000원입니다. 아유, 앙증맞은 개구리 다리를 하고 있고요. 자, 꼬꾸리, 네, 입체감 있게 되어 있고, 예쁜 라인이 정말 예쁩니다. 자, 요거는 39,000원이에요. 자, 식물 사이즈가 12입니다. 12, 사두 군생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 네, 일본 백미인 39,000원이고요. 37번입니다. 큰 사이즈 아니에요. 자, 38번에 IC 그린이 28,000원입니다. 자, 화분 한번 보시고요. 위에서 얼굴 한번 보시고, 삼두 군생이 나이. 자, 식물 사이즈가, 네, 15 내지 16입니다. 요거 보실게요. 네, 28,000원입니다. 위에서 얼굴 한번 보시고요. 네, 39번에 세대 베리아라는 아이가 2만원입니다. 주황빛감의 해바라기 그림이 그려져가 있고요. 자, 위에서 얼굴 한번 보시고, 요 아이도, 네, 정말, 정말 예쁜 색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화려한 색감이 아니라, 그 연두빛감이 너무 예쁘던데, 자, 13입니다. 2만원이에요. 악화도 잘 닮니다. 요거는 세대 베리아예요. 네, 40번입니다. 요 아이가 아마란스란 아이가 35,000원입니다. 아유, 화분도 아주 깜찍하고 예쁘대요. 자, 요 아이가 루비도나를 많이 닮았는데 아마란스라고 합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 13입니다. 이두군생이 나이, 통통한 아이, 네, 35,000원이에요. 자, 41번에 홍치아, 네, 29,000원입니다. 자, 요거 화분 한번 보시고, 요 아이가 빨갛게 물들어가면 정말 예쁜 아이죠. 자, 식물 사이즈가 13입니다. 홍치아처라. 네, 요거는 29,000원이에요. 자, 42번에 펜지입니다. 36,000원이에요. 아주 깨끗한 펜지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두군생이죠. 요거는 13 내지 14이고요. 예쁜 캔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36,000원이에요. 요렇게 한번 보시고, 위 얼굴 한번 보시고. 네, 43번에 수빙이란 아이가 57,000원입니다. 자, 요 아이도 물들면 예쁜 아이인데요. 이렇게 화분을 예쁘게 만났습니다. 얼굴이 아주 소복소복 밥이 많습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 네, 요거 16입니다. 16 내지 17. 43번에 57,000원이에요. 44번에 할로윈 철화가 45,000원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통판에서 미래에 살짝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화분 한번 보시고요. 식물 사이즈가요. 네, 크네요. 이게 25입니다. 자, 아주 색감이 살짝 들어가고 너무 예쁘죠? 네, 45,000원이고요. 45번에 호베이 금이 29,000원입니다. 요게, 네, 한번 보시고, 와, 색감이 정말 예쁘네요. 자, 식물 사이즈 11 내지 12입니다.
이렇게 네, 예쁜 아가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네, 29,000원이에요. 또 의외로 이 아이도 여름을 잘 견디더라고요. 생각보다는 펄본 베르크금이나 네, 이 아이도 잘 견디고. 자, 46번에 나나 후쿠미니가 32,000원입니다. 저거 한번 보시고 튼실함이 나오고 있고요. 저거 그린분입니다. 보라보란 그린분. 식물 사이즈 11입니다. 11 내지 12. 나나 후쿠미니가 46번이에요. 네, 가격은 32,000원입니다. 47번에 레드탑이 동글동글하니 아유 잘 달궈진 얼굴이 예쁘네요. 38,000원입니다. 핑크톤의 예쁜 네, 꽃그림분이고 38,000원이에요. 자, 14 내지 15입니다. 자, 이렇게 두 아이가 색감만 조금 다르고 비슷하죠. 네, 이렇게 47번이고요. 48번에 썬라이즈란 아이 네, 2만원입니다. 여기 보시고 외드로 된 아이 어목하게 모아져 있습니다. 11입니다. 자, 한번 보시고요. 썬라이즈 네, 2만원이고요. 49번에 레인드랍이 42,000원입니다. 얼굴 한번 보실게요. 드랍이 아주 멋지죠. 저기 요거는 정스 화분인가? 네, 화분이 몸값이 조금 있습니다. 자, 42,000원이에요. 식물 사이즈가 16입니다. 16 요렇게 42,000원이고요. 네, 50번에 희석미인입니다. 네, 요거는 3만원인데요. 자, 화분 한번 보시고요. 네, 꽃이 펴도 예쁘더라고요. 보라보라하게 물이 들어가면 너무 예쁜 아이 13입니다. 요 하나에 구매하시면 나중에 대품으로 키울 수 있어요. 번식을 아주 잘합니다. 자, 가격은 3만원이에요. 51번에 미라클 백금이란 아이 16,000원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위에도 한번 보시고, 네, 사두 군생으로 보이네요. 11입니다. 16,000원이에요. 52번에 멕시코 스노우볼 16,000원입니다. 자, 위에 한번 보시고 깔끔 다나입니다. 요거는 식물 사이즈가요. 네, 8.5입니다. 16,000원이에요. 16,000원입니다. 52번이고요. 자, 53번에 로즈베리 되어 있습니다. 희화분이고요. 네, 32,000원입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 네, 식물 사이즈가 13입니다. 13. 네, 로즈베리 32,000원입니다. 54번에 네, 색감 라인이 아주 핫핑크 라인으로 예쁜 아이. 요거는 네, 풀라리 하트란 아이. 네, 46,000원입니다. 자, 화분 한번 보시고요. 자, 위에서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식물 사이즈가요. 네, 13 내지 14입니다. 이렇게 예쁜 색감 라인이 나오는 아이. 네, 가격은 46,000원이에요. 네, 54번이었습니다. 네, 55번에 레티지아 45,000원입니다.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서 멋스러운 수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가을이 되면 빨갛게, 정말 빨갛게 물들어가는 아이입니다. 자, 튼실함이 나오고 있는데요. 18 내지 19입니다. 자, 레티지아가 45,000원이에요. 자, 화분 한번 보시고요. 56번에 시크릿이란 아이 38,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약간은 솜털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빨갛게 이 아이도 영롱하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 자, 예원분 사각분입니다. 38,000원이에요. 자, 식물 사이즈가 요게 네, 15입니다. 15 철학기도 살짝 있고. 자, 이 아이가 네, 38,000원입니다. 57번에 프리마돈나 45,000원입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요. 자, 요거 네, 이두근생인 색구. 네, 자구도 달고 있네요. 네, 프리마돈나 조금 귀하다고 하는데, 자, 45,000원입니다. 몸값이 조금 있는 아이래요. 자, 16입니다. 16, 45,000원입니다. 네, 58번에 레드크라우스 철학 55,000원입니다. 앞에 쌩얼도 있고, 뒤에 튼실함이 나오고 있고요. 요 아이도 빨갛게 물들어가는 아이 16입니다. 55,000원이에요. 59번에 8,000대 철학 39,000원입니다. 자, 꿈 공방분에 요거는 위에서 철야엿김 한번 보시고 턴실하죠. 자, 식물 사이즈가요. 네, 21입니다. 자, 크죠? 요거 39,000원입니다. 위에서 한번 보시고 그렇다고도 아주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폭이 좁기 때문에 폭은 11입니다. 그러면 요게 대충 계산해 보면 네, 20 내지 21이에요. 39,000원입니다. 39,000원. 60번에 칼소세라는 아이가 네, 35,000원입니다. 자, 위에 목대 자세히 보시면 아주 꿀벅지예요. 말 그대로 정말 꿀벅지입니다. 옆에도 마찬가지고 자구를 많이 달고 있네요. 네, 밑에도 한 바퀴 둘렀습니다. 저기도.
자, 식물이, 네, 사이즈가요, 19입니다. 약간은 푸를기도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오, 이게, 네, 달고지 썼을 때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자, 이 칼토세 35,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아이까지 소개해봤는데요. 아주 멋스러운 예쁜 아이들이 많죠. 예쁘게 찜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변종 다육이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사랑합니다.